예. 뿅. 아, 이거 지금 너뭐 하세요? 저기. 강아지. 뭐 하세요? 아, 예. 여기는 어디냐면은 동네에 있는 그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낚시꾼들이 몰렸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서산 가 있는데 동네 낚시터 있는데 서산 가는 거는 그 낚시하러 서산 간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해 하시는데 그죠? 여기 낚시터가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 얘가 막 날려. 여기까지는 여기 막 낚시 금지라고 했는데 몰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래 치고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낚시터가 이제 쬐끄만한 소리조에 있어서 여기 그 붕어 낚시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낚시가 잘 되진 않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 구덩이만 있으면 낚시꾼들이 찾아오니까 그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여기가 이게 계곡으로부터 이렇게 저기 계곡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여기 둔덩이에 잠깐 있고 요 밑으로 이제 큰 물이 있는데 저는 PD는 낚시를 하러 온건 아니고 연못에 아이고 아 잠깐만 아이고 콩이 알았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 우리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연못에다가 풀어놓을 그 피라미 새끼들 그 피라미 새끼들이 있어야지 이제 잉어도 메기도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이거를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떡밥 너무 많이 만들었어. 아닌가? 강아지가 지금 막땅 파고 난리 났는데 이렇게 넣고 걔가 그리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떡밥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침붕어 나 피라미 새끼들 이거 모아두려고 이렇게 근데 여기다 털어 넣어버려야 될까? 하는 거 인건비가 안 나와요. 네, 여기다 닫고, 닫고 이대로 올려놓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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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개가 난리가 나서 이게 던져졌어. 저기 던져졌으니까 조금 다시 던져야 될것 같은데. 다시 던지고 다시 찍을게요.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들고 가려니까 쉽지가 않네. 아, 원래 저기다 놨었는데 너무 얕아서 이 안쪽으로 약간 그늘이죠. 여기 지금 그리고 다한데 피라미스키들 침붕어랑 피라미 막 버들치 뭐 그런 것도 잔뜩 있어요. 그리고 가재도 사는데 가재는 들어가는 거는 기대가 좀 안 되고 떡밥은 넣었으니까요. 떡밥은 가재는 안 먹습니다. 가재는 물고기도 먹기 때문에. 아, 저기들 날씨가 이제 그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비친 쪽으로 이사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묶어놨고요. 이게 한 내일쯤 와서 볼까 싶은데 원래라면 밤에 오는 게 좋은데 그 밤에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거는 조금 깜깜해서 이 코인가 있어도 무서우니까 밤에 또 기력이 남으면 이렇게 하는데 사진은 못 찍어 사실은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쵸?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여기 온 김에 저 시키하는 캠 자전거 시키하는 캠 마시고 내려가야겠어. 얘가 지금 난리라서 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물에 들어가는 거 싫은데 발 들어가서 이제 물장구 치는 건 좋아해요.
뭔 냄새 안 하니? 뿅 하겠습니다. 뿅. 아우, 벚꽃이 만개했어, 만개. 이게 산이라서 벚꽃이 다른 동네보다 한 사흘은 늦게 피는데, 아우, 여기 저수지 다시 왔어요. 오늘은 아버지랑 왔습니다. 지금 콩이랑 저기 돌아다니고, 지금 바빠. 그래서 저기 물고기 많은데, 저거가 지금 저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에이, 봐봐.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거. 다 도망가고, 누가, 근데,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내가, 근데, 이럴 줄 알고,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게, 밖에 빠져나와 있었어. 밖에 빠져나와 있었어. 밖으로 빠져나와? 누가, 건졌을 것 같아. 어? 누가 건졌을 것 같아. 누가 건졌어? 누가 건져간 것 같아. 건져갔어? 하나도 없어. 이럴 순 없거든. 야. 빠져나갔다, 그냥 빠져나가기도. 아, 야, 여기가 터졌네. 아이, 그러게. 응? 너 여기가 터졌어. 아니야, 그래도 고기가, 없나 본데? 공중에 떠 있었어. 그래도 고기가 없나 본데? 아니야, 공중에 떠 있었어. 누가, 고기 많아. 공중에 떠 있었어. 누가. 어분을 넣어야지. 어분이야, 많이 넣었지. 그래? 그럼. 어분 다시 가져왔어. 야, 이거, 차였어.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야, 물통은, 야, 고기 키워가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아니, 그건 물통은, 야, 근데, 야, 여기도, 물고기 여기 많지. 오염돼가지고 고기들이 안 들어가는구나. 아니요. 콩, 고기 아직 많이 한 마리도 안 잡았다. 콩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고기, 어? 고기 갖다. 아니, 그거는 딴 거 가져가려고 가져온 거라니까? 응? 그건 딴 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야, 여기 가재 잡으러 가자, 가재. 가재? 여기 가재 있습니다. 여기 가재 있죠. 내가 이럴 줄 알고 어분 가지고 왔어. 여기 어렸을 때는 와가지고 놀았던 적도 있는데 이게 놀만한 계곡은 아니고 가재 있나 지금 보고 있어. 가재 있어? 미나야, 얘가 옥자만가? 야, 맛있네. 이쁘게 폈다. 저 위에 올라가면 큰 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개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거 위험하게. 아, 뿅 하고, 저는 저 가서, 어분 다시 갖겠습니다. 야, 콩아, 너 뭐 먹냐? 콩, 이거 여기다 고기, 풍덩, 그들치 잡혀라. 야, 근데 이거를,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건져가던데? 모르지. 여기 잘 묶어보세요. 콩이는 여기 오면 좋아해. 이거 봐봐. 밖에 오면 얘는 무조건 좋아하지. 이게 내가 이거 잠깐 놨는데. 응. 묶여 있는 자는 거지 뭐.
아빠, 이거는 저거 물기 이거 건져가려고 가져온 거야. 아버지 보이세요 저거? 저걸 가져가도 저걸 걷어가려고. 저거 우리 연못에다가 넣으면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뿅 하고 뿅. 홍이 뿅. 쳐다도 안 봐 저건. 뿅. 아 여기 우리 연못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자, 안쪽으로 쭉 더 있어요. 꽤 길어요. 여기 막 제가 막 미나리 심어놓고 개구리밥 풀어놓고 여기 창포 심고 막 갈대 심고 이것저것 해놨는데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 물고기 허탕 쳤어요. 허탕 쳤는데 대신에 제가 가서 뭐 가져왔냐면은 그 이제 구석진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냐면 물벼룩이에요. 예, 물벼룩을 이렇게 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연못에 풀어서 우리 이제 그 봄이니까 잉어랑 이제 제가 이제 민물고기도 좀 풀었거든요. 잉어, 메기 그런 애들 새끼들 큰 애들 말고 새끼들은 이제 그 사료주는 거 잘 못 먹으니까 아 얘네들이 먹고 살려면은 물벼룩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벼룩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먹히겠고 일부는 또 지네들이 여기 아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크겠죠. 그래서 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줘 진짜. 영상 찍으라고만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아 찍을 수가 없네. 자 위에 온 거 그냥 보이기는 좀 물이고 썩은 물 같아 보이는데 이 안에 다 그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붕어밥도 이렇게 주기는 해야겠죠. 아우 손도 닦고. 아, 이 아빠가 저기 지금 물고기 물반 고기 반이라고 나한테 자랑을 막 엄청 하더라고. 아 참 잡아서 집어넣기만 하고 관리는 나한테 다 시키고. 요 주격석국은 지금 막 아씨, 물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여기 뒤에서 지금 새싹이 쑥 나왔어요. 여기 위에다가 다시 달아놔야 다 죽었다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봐봐요. 여기 이파리가 또 나오는 거. 네. 아, 어쨌든 간에 착신면은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찍고 아 물고기 잡기 꽝 했지만 또 이건 했으니까 또 찍겠습니다. 뿅.